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학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학 업종 사실 좀 좋지 않죠? 맞습니다. 네. 네, 먼저 업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화학업종 역발상에서 좀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네. 화학업종 자체는 나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에 좀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7월 셋째 주간 동안 코스피는 3.5%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4%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화학업종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0.4%,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 7.8% 상승하면서 지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와중에 화학업종은 순수 화학업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 IT 소재랑 결합된다든지 2차전지 소재랑 결합된다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뭐 태양광 산업이랑 결합된다든지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화학업체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자재를 차지하는 이 나프타라고 하죠. 이 나프타의 가격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연초만 해도 900불 후반대에서 지금 75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52불이라는 건 상당히 화학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경감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 수요단에서 글로벌 인플레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엄청 감소한 게 아니고 인플레에 따른 수요 우려가 화학업종의 큰 그 하락 요인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들 중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제품들 중에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고순도 테르프탈산 PTA, 그다음에 파라자일렌 PX, BPA, 비스페놀들이 최근에 큰 폭의 제품 가격 하락, 10% 이상의 하락이, 15%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 화학에서 큰 우려를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EIA에서 지금 일평균 연초만 해도 하루에 360만 배럴 정도 사용할 석유 소비를 사용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게 220만까지 7월 전망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방 산업에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가전제품에 쓰이는 ABS가 대폭 제품의 수요 전방 순환 둔화로 최근에 스프레드가 하락한 부분이 좀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는 여전히 대란 상황이고요. 아시아 정제마진은 30불에 육박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역성장했던 한국의 화학제품 수출량이 2022년 5월 달에 누적 14%의 견조한 수출 성장을 보여줬고요. 다름이 아니라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 아니라 호주로 나왔습니다. 5월 달에 호주 수출량이 지금 101% 증가하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정제 설비의 50%를 지금 폐쇄한 상황이라 여전히 수요 파괴가 극단적으로 일어날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한국 정유업체는 하반기에도 좀 다소 유리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유리한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 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하락을 보여주는 한 8,3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부정적인 화학 시장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배럴당 21불을 유지할 경우 영업이익은 한 2.2조, 그러니까 약 3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상승인가요? 네, 네, 오히려 상승이 나올 거고요. SOIL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7조 원대로 이 정도의 싱가포르 정제마진이 유지될 경우는 한 약 25%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나쁜 상황인데 지금 QOQ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한 66%의 하락인 영업이 28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숫자가 벌써 롯데케미칼에 지금 주가 빠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지 않나. 네,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60%가 넘는 네.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LG화학도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지금 내려간 수치고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전반적인 화학업체 이쪽 대기업 쪽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중형, 그러니까 중소형 화학업체 중에서는 좀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네. 먼저 유니드라는 회사인데요. 시총은 약 8,500억대입니다. 유니드요? 네, 유니드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 유니드가 이 염화칼륨을 수입해서 탄소 포집에 쓰이는 탄산칼륨이라든지 가성칼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탄산칼륨이나 가성칼륨은 탄소 포집에도 쓰이고 지금 에너지 대란인 이 비료의 그 원자재로 쓰입니다. 근데 이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가 약 22%의 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100%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서 염화칼륨 같은 아, 수입선이 다르군요. 네, 수입선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염화칼륨 공급에서 아주 양호한 예, 자유로울, 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 그 공급 이슈가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100%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탄산칼륨 탄소포즈의 수출가가 톤당 지금 약 75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까지 계속 수출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 가격에 반영하면서 피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염화칼륨은 6월 달에 지금 49%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네. 그다음에 네. 여전히 지금 그 글로벌 1위 필수 첨가제 업체로서 지금 다양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약, 음식료, 화, 다 음식료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방 산업에 지금 이 그 염화칼륨을 원자재로 한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방산업 다각화에 따른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좀 보장되고 있다. 근데 다만 이슈는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건자재 쪽 사업부와 이 화학사업부를 0.79대 0.23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어느 정도 일정 상승이 나오면 팔았다가 이 순수하게 분리된 화학 그 이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매출로 하고 있는 네. 화학사업부에 별도로 투자를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건자재 부분을 LG화학과 이노베이션처럼 분리한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분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원재료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없다는 점 강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잠깐 말씀 주실까요? 네, 유니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지금 한 네. 9만 4천 원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 9만 5천 네, 700원이고요. 9만 5천 700원입니다. 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네. 85,500원 정도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9만 원 초반, 9만 한 1,000원에서 9만 3,000원 정도 가격대는 좀 유효해 보이고요. 네. 짧게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전 저점 부분이 한 85,500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하고 전고점이 138,000원 약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 상승한 가격인데요. 네. 그 전에 전고점이 한 10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102,500원 정도 가격을 뚫는 걸 확인하고 13만 원까지 보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뚫는 것을 네, 확인하자. 네, 1차 이렇게. 목표가는 한 102,500원 정도고요. 2차 네. 목표가가 한 13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종목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역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송원산업입니다. 네. NCC 업체가 전방 산업을 늘릴수록 NCC 업체의 그 산화방지제, 안정제를 납품하는 송원산업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매출과 이익, 매출단에서는 4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 약 100% 넘게 나오는 전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올해 네. 2,000억에서 2,2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화학업체들 그렇게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가장 나왔네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 판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 소위 말한 산화방지제 안정제가 1등 업체, 독일의 바스프 업체나 품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수준이고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 업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원료 구매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송원산업의 Q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NCC 업체의 증설, 그다음에 수요단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원산업도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송원산업도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네. 지금 오늘 가격 2만 150원인데요. 지금 전 저점 부분이 17,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 그러니까 손절선은 한 17,800원선, 그래서 18,000 중반, 그러니까 18,500원에서 네. 2만 원 안짝에서는 무조건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고점이 28,100원인데 전고점 28,100원까지는 올해 하반기 실적 모멘텀으로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